오늘은 1월 6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것은 너희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싸울까요? 욕심 때문에 싸워요. 형제 간에 왜 싸울까요? 돈 때문에 싸워요. 친구 간에 그 사이가 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싸워요. 이웃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살인사건이라든지 강도사건들이 다 왜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 다 보면 애정사건 아니면 뭐예요? 돈. 근데 애정도 역시 정욕이에요. 결국은 싸움과 다툼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2절 보니까 또 싸움은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싸운다. 내가 욕심을 냈을 때 다 얻게 되면 사람은 편안하죠. 근데 얻지 못하니까 불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다 원인은 뭐에 있다? 욕심과 정욕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한다는 건 기도를 말해요. 여러분 앞에는 세상의 방법이고요. 뒤에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요. 뭘 해야 얻죠? 예, 싸우고 다투고 경쟁해야 얻어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어떻게 해요?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을 갈 때 어떻게 하죠? 경쟁을 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경쟁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얻는 거야.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좋은 말로 경쟁이지 다른 말로 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정욕과 욕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세상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또 하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어. 두 번째 못 얻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를 원할 때에 주신다.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은 정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욕을 쓰기 위해서 5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욕심을 채우게 해요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준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보느냐? 기도의 동기를 보신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구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구하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중심을 보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보면 4절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간음한 여인은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간음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 즉 세상과 벗된 자들.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세상과 벗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더 가까운 것.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세상에 노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여행하는 것, 성공하는 것, 즐기는 것.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벗된 사람이고 다른 말로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참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시기할 때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벗된 삶을 사니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게 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셔요. 내 사랑이 세상과 하나님께 균등하게 나눠지는 걸 원치 않아.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또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7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세상과 벗대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복종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있어.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벗대게 만들어. 유혹해, 미혹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예수님처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쫓았어요? 성경 말씀으로 쫓았어. 성경 말씀으로 대적했어.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대적해요? 읽어야 알지. 들어야 알지. 외워야 알죠. 말씀을 묵상해야 알죠.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에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을 무서워해.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만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두렵잖아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지.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설교 들으셔야 돼. 성경 외우셔야 돼. 아침마다 묵상하셔야 돼. 그래야 마귀가 떠나간다. 오늘도 성경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세상과 벗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대요. 8절 보니까. 자,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가까운 걸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야지. 눈에 보여야 내가 가까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가까이 하시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결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세상의 축복과 견줄 수가 없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